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끼리 콜라보 과자 4종입니다 카스타드, 찰떡파이, 간초, 빈츠 네 종류를 한 번에 콜라보했고 친구가 대란이니 리뷰하라고 했지만 대란인지 소란인지는 모르겠고 네 가지나 리뷰해야 되니 끼리 칸초부터 먹어보죠. 온라인 기준 네 봉지짜리는 3,360원, 작은 건 960원. 치즈에 아주 미세한 향은 있지만 화이트 초콜릿 맛이라고 속이고 먹여도 훈방조치 될 정도로 치즈의 맛이 약했고 화이트 초콜릿 맛에 가까웠습니다. 다음은 끼리 빈츠 12개의 2,240원. 미쳐버린 과자값에 놀라며 껍데기를 까니 흰색이 고급져 보였고 꼬릿한 치즈 향이 났고 진한 크림치즈 맛이 뭔가 뽀또 같기도 뭔가 치즈샌드 같기도 한 맛이 이번 콜라보 중 가장 느낌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은 끼리 카스타드 10개일 4,780원 반을 갈라보면 줄어든 것 같은 크림의 향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고 크림치즈의 느낌적인 느낌의 향은 났지만 기본적으로 카스타드 빵 맛에 묻혀 솔직히 눈 감고 먹으면 향 빼고 오리지널이랑 차이점을 못 찾았고 끼리 찰떡파이 예전에는 500원짜리 동전만 해질 것 같은 크기에 크림치즈 코팅 속에 찰떡 속에 크림치즈가 들어있는데 안 그래도 호불호가 나뉘는 찰떡파이에 초콜릿 단맛에 크림치즈까지 넣으니 개인적으로 느끼함과 텁텁함이 들어 한 개만 먹고 싶었고 순위를 매겨보자면 재구매는 안 하고 그냥 오리지널을 먹을 것 같고 뭐 먹을지 댓글로 추천해주면 좋겠고 다음엔 뭘 먹어볼까요?